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가운데 따상은커녕 따에도 실패했습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59만 7천 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45만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이며 5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3시 기준으로 5,4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약 118조 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